망설이지 마라 good to go 약간 너는 느린 나는 대화일 뿐 baby. 자 이번에 저희가 볼 리뷰 이번에 볼 그룹은요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나름 한류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한류 자체가 약간 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한류가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 한류는 원래 해외죠. 아 그렇게 하는데 국내에서 그런다 한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 처음 들어봤잖아요. 어. 근데 저는 알고 있긴 했거든요. 노래는 들어보지 않았었는데 이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미 유명하고 차트에도 해외 차트에는 많이 올라간 적 있는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한류 파워가 상당하구나. 요즘에 약간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JYP를 한번 JYP 아이돌 그룹 저는 이제 JYP의 보이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제 2PM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2PM이 마지막이라서 그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갓세븐 있죠. 아 갓세븐이 JYP야?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커스라는 이번에 미니 앨범 2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자가 추천을 해서 아, 네. 한번 편집자분이, 가져온 편집자분이 트렌드가 참 좋아요. 걔는 원래 춤을 추는 애니까. 요원 말고 뭐라고 부르기로 했나요, 편집자분? 아직 정하진 않아. 스트레이키즈의 서커스 보고 오셨고요. 이게 일본 노래네요. 아, 제이팝이네요. 그래요? 네, 일본어네. 가사가 일본 미니 2집인가요? 어쨌든 그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일본어잖아. 네. 네, 저 뭘 불렀어?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 아, 네, 일본어. 영화 섞인 거고. 그렇게 많이 네.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아, 뭐 많이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네. 이 생각 때문에 많이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게 어떤 네. 느낌이야? 진짜 아, 뭔가 JYP 스타일이네요. 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무 전체적으로도 JYP 스타일이 약간 좀 안무가 다리를 이렇게 남자 아이돌이 다리를 이렇게 착 벌리고 약간 좀 그루브 타는 듯한 느낌의 안무를 되게 많이 선보이거든요. 네. JYP 스타일. 네. 어 되게 어, 사장님이 입기 많이 들어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노래 전체적으로 랩할 때나 아니면은 보컬적으로도 뭔가 중간중간 어 이거 박진영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긁는 목소리로 약간 좀 하이톤에 약간 랩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약간 어 이거 박진영 씨가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착각이 느껴질 정도로 어 되게 뭔가 그런 색깔들이 되게 색채들이 있다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때까지 JYP 아이돌 하면은 어 건강이 넘치고 파워 넘치고 안무도 되게 이제 버라이어티한 SM 느낌 하면은 칼군무 딱 예상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리뷰했던 비트박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칼군무 약간 느낌이 드는데 여기 JYP 느낌 스타일은 그루비한 느낌의 안무 포인트를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 되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컬러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노래는 이제 전 딱 그 커버랑 이런 전체적인 느낌 봤을 때 약간 써니힐의 옛날에 미드나잇 서커스처럼 뭔가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의 약간 뭔가 긴장감 넘치는 그런 곡 구성보다는 그 옛날에 유명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뉴잭스윙이라는 장르 아시죠? 아니. 옛날에 아 그래요? 뉴잭스윙? 네, 네, 네. 아.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루브하게 듣는 느낌이었어요. 일렉트로닉 톤이 많이 들어감에도 베이스랑 베이스 라인이나 드럼 비트 자체가 되게 그루비한 느낌이어서 고개 까딱까딱 거리면서 듣기 좋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노래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아, 이 노래랑요? 네 어떤 노래요? 진행적으로는 전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어떤 거요?
더 그레이티스트요. 오, 어,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더 그레이티스트는 좀 작곡가가 네. 같으니까. 아 진짜요? 아 맞네, 저 봤어요. 네. 네. 아, 아 이분이었. 아 찬스. 그래서 그때 오리콘 차트 얘기했었구나. 네, 찬스. 아 맞네. 저는 뭐 그거를 의식하고 듣진 않아. 저 이 노래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아 그래요? 아 저는 네. 약간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다른 당이 다른데. 그레이티스트는 네. 뭔가 팍팍팍 이렇게 약간 좀 계속 펀치 약간 댐프시로한 느낌의 약간 쏟아 때려박는 느낌의 약간 계속 연속살 때려박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약간 툭툭툭 그래서 한 템포 딱 이렇게 웨이크 위빙 주다가 약간 이런 아, 느낌. 그거는 근데 중간에 이런 그 느낌의 스타일이어서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 뭐 굳이 그런 그러니까 보컬적으로도 그거는 조금 세게 불러서 뭐 그렇게 되게 전체적인 나는 그 그러니까 진행이라고 내가 지금 진행이라고 말하는 거는 벌스에서 프리코러스 넘어가고 프리코러스에 사비 넘어가고 그런 진행 말하는 거. 그런 진행이 굉장히 유사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그 작곡가 그분 찬이죠 그분이 네.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확실히 이런 쪽에 세구나 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니 나는 프리코러스를 이렇게 넘어가는 진행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SM 색깔도 많이 났어요. 아, 내가 그래요? 봤을 때는 네, 보컬적으로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컬적으로는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안무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춤을 진짜 잘 추네요. 그냥 요즘 그냥 아이돌들은 기본 빵이네요. 그냥 춤 잘 추는 거는 기본 빵 기본 빵인 것도 있는데 네. 기본 빵에서 물론 이제 이분들 아이돌 분은 탑티어 실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뭐 다른 타 아이돌의 안무를 커버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회사의 색깔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 어떤 느낌을 강조해야 되고 어떤 그룹을 강조해야 되는지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각자 아이돌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스트레이키즈 이 안무를 봤을 때 어, 그런 부분이 되게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무 자체가 약간 여유로운 바이브가 있어요.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와 그 중소 기획사의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퍼포먼스 구성이나 네, 저희가 뭐 리뷰를 지금 아이돌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SM, 하이브, JYP 이런 대형 기획사부터 해서 조금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의 아이돌도 많이 다뤘었죠. 근데 확실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신 거 제가 했던 말을 들어보시면은 네. 저는 나뉘어요. 보면은 극명하게 확실히 대형 기획사 아이돌 쪽은 저는 확실히 실력적으로 특히 춤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항상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 제가 그 회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들의 퍼포먼스라든지 안무 수준 같은 거는 제가 그렇게 고평가는 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분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기량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분들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K-POP 시장이라는 게 자체가 너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중추를 잡고 있는 기둥들은 대형 기획사들인 건 사실이잖아요. 해외 시장까지 더군다나 봤으면은 국내에서는 물론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힘을 쓰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역시 그래도 큰 회사긴 큰 회사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총 8분을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랩하신 분 네. 그분은 랩 되게 잘하네요. 맨 처음에 들어가신 분 처음에 그냥 시작할 때 들어가신 그분은 랩톤 랩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세븐틴 때도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분만큼은 물론 다른 분들도 잘해요. 근데 제가 확실히 한 분만 딱 꼽아서 임팩트를 가졌던 건 딱 시작했을 때 그분이에요. 그분은 연습생 하기 전부터 그냥 어느 정도 랩 실력은 보장된 분이지 않을까. 네. 기본기가 굉장히 그냥 뛰어납니다. 특히 누누이 말하는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랩의 톤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분도 약간 BTS 그 랩몬스터 아니면 제이홉 슈가님이시죠? BTS에서 네. 예, 메인 래퍼 느낌. 네. 근데 저는 BTS의 랩톤은 저는 랩몬스터 아 저도 동의합니다. 랩몬스터님의 랩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통스러운 랩몬스터님은 옛날에 이거 한번 리뷰하면서 비슷한 얘기하면서 리뷰하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블락비 있잖아요. 블락비 데뷔 전에 이제 믹스테이프라고 컨셉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언더에서 활동한 건지 모르겠지만 믹스테이프라고 본인들 창작곡 같은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곤 했거든요. 그 데뷔 이후에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결인지 모르겠는데 그 랩몬스터님도 본인만의 믹스테이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팬들도 되게 좋아하고 뭐.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마 믹스테이프 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분도 그런 수준의 엄청난 수준의 찾아봐야겠네요. 래퍼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오리콘 차트 1위를 했어요. 아, 했고 네, 오리콘 차트 1위를 이런 노래가 하면은 저희가 음설에서 오리콘 차트를 안 다루죠. 네.
뭐 요즘에 차트 자체를 안 보긴 한데 오리콘 차트 저희가 한 주 다루고 말았거든요. 네네. 노래들이 너무 진짜 그 퀄리티도 네. 퀄리티인데 사실 지금 음악 일본 음악 시장 자체가 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OST 아니면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OST 있잖아요. 아니 그런 쪽은 아니고 애니메이션 OST가 그 좀... 약간 수준 낮은 아이돌들의 음악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많아요. 그러니까 네. AKB48의 아류 같은 애들. 아 그 뭐 그런 음악들이 뭐, 1위부터 뭐 10위까지를 1위부터 10위까지 독차지하고 있어요. 뭐 OST나 영화의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는 이미 망한 음악이고 이제 가차 게임 아닌가 그 정도. 차트에 있는 노래들은.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그룹형 아이돌들이 너무 많고. 제가 실제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디 영상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은 실제로 지하철역 하나 자체가 아예 그쪽으로 돼 있다고 제가 그랬거든. 아키하바라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는 아예 그냥 지하 소굴 자체가 아이돌 소굴이에요. 그냥 거기가 이제 한류를 많이 이제 따라하려고 케이팝을 많이 따라하려고 그런 양산형 애들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차트도 그걸로 도배가 돼 있는데 근데 수준이 낮아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문화를 소비하는 분들 자체가 이제 서브컬처 계열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소비를 한대요. AK48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 아세요 혹시 최근에? 뭐 지금 뭐 듣고 있나요 컨텐츠?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이어폰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어팟이나 하는 사람한테 일본에서 이제 지금 뭐 듣고 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딱 주면은 이제 그 노래 듣고 있는 노래 알려주거든요. 근데 은근히 한국 곡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즈원 뭐 이런부터 시작해 많이 듣나 이거 그냥.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뭐 요네즈 켄시, 히게단 뭐 그런 사람들 약간 그런 밴드 음악이나 아니면은 그런 솔로 아티스트 느낌의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많이 듣지 전 거기서 이제 그 오리콘 차트 인에서 그 흔히 말한 그 무슨 48들 계열의 노래를 듣는 아니 걔네는 분들은, 근데 걔네는 뛰어나요. 그러니까 걔네는 맞아요. 엄청난 그룹이야. 네, 그런 네. 그런 노래를 듣는 분들은 그때 그 콘텐츠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또 스트레이키즈가 우리나라 또 네. 그룹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우리나라 네. 가수고 네. 또 하나의 또 획을 또 그었지 않았을까. 1위 한 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작곡가 그분이 확실히 J-POP 쪽에 강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류의 그 아이돌 음악 어쨌든 그분은 K-POP 작곡가 아니십니까? 네. 한국 곡으로 한국 그룹으로 이런 식의 음악을 갖고 와서 써도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릴 것 같고 잘 하실 것 같아요. 있긴 있으시겠지만 아니, 이게 네. 그, 이 노래가 저는 굳이 엄청 J-POP스럽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약간 아이돌 음악 치고는 약간 요즘에 그래도 일본에서 유행하는 기조는 조금 따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예. 그래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고 오히려 나는 이런 쪽 음악은 또 에스파 같은 애들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여자 아이돌이나 이런 쪽으로 치면은 뭐 그래서 한번 또 그분의 약간 찬스님 다음 여자 아이돌 아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 아이돌도 마찬가지 여자 아이돌 노래가 전 기대가 되네요. K-POP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느낌도 어떨까 이런 기조의 흐름을 갖고 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정도 말할 수 있잖아. 네. 우리 다 마팔했잖아요. 네 저도 마팔했어요. 또 네. DM으로 마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했고 네. 저도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마팔 좀 부탁 그런 말 아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냥 네. 아 리뷰한 누굽니다 하는데 네. 바로 마팔 해주시더라고요. 아, 어쨌든 뭐 그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스토리도 보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곡이 진짜 잘 쓰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 곡도 이제 단독 작곡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찬스님께서 제가 알기로 작곡에 편곡까지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편곡까지 이 정도 퀄리티로 뽑아내신다는 거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작곡가를 알고 보면 알고 들으니까 듣고 알고 이제 그걸 팔로잉 해가지고 이제 작곡가를 팔로잉 한다. 그래야 돼. 제이크 작곡가 그런 느낌에 추적해서 이제 비슷한 레퍼런스 뭐가 있나 비슷한 이런 거 들으니까 노래가 한층 더 재밌게 들려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콘텐츠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이돌을 좋아해서 들어오셨다면은 이 작곡가의 다른 노래 뭐가 있지 하면서 약간 하면서 또 다른 아이돌의 이런 노래도 되게 좋구나라고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음악을 듣는 취미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요즘 대중음악 작곡가 퀄리티도 되게 좋을 뿐더 퀄리티 말해 뭐 합니까? 말해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작곡가도 이런 특성이 있네. 이런 성격이 있네라고 약간 분석하면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지적 허용 뭐라는 거야? 약간 지적인 약간 좀 뭔가 약간 좀 약간 재미 음악적인 예. 소양을 넓혀 갈 수 있잖아. 소양도 넓히고 음악적인 재미도 찾아갈 수 있고 음악적인 질 약간 감상의 질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보아 선배님의 더 그레이티스트라는 곡도 있고 그게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전에 나온 이제 J-POP에서 나온 보아 선배 일본 곡으로 이제 나왔던 타이틀곡 그분도 이 작곡가님이 쓰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말한 거 이해가 되실 거 같고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 그 진행이란 부분들이 어렵지 않아서 그런 진행을 SM에서 솔직히 많이 쓰는 진행이에요. 프리코 그 샤이니나 그 저번에 했던
NCT 버퍼링에서도 제가 말했는데 프리코러스에서 나 부드러운 남자 이런 식으로 약간 신스 사운드로 채우면서 이제 약간 부드럽게 가다가 또 다시 사비에서는 또 안무도 과격해지면서 이렇게 가는 진행 자체가 샤이니라든지 NCT 버퍼링에서 많이 드러났던 그런 특색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좀 입혀져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원래 SM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JYP도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진행도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안무적으로 보컬적으로는 이제 JYP만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좋았던 거지. 그래서 나는 이 그룹은 되게 그냥 요즘 아이돌들 자체가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 다시피 대형 계약사에서 내놓는 아이돌은 그리고 뭐 본인이 말했던 해외에서 인기가 좀 있는 아이돌들 어느 정도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돌들은 그냥 보장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드는 그래도 수준들이 이제는 그 각 나라의 그 주력 상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와인 뭐 그다음에 독일은 차 뭐 이런 것처럼 한국은 아이돌 이게 아마 공식화된 것 같아요. 한국은 컬처 이런 게 약간 공식화된 것 같아요. 되게 잘해요. 이게 국뽕튜브 느낌을 제가 국뽕튜브 맨날 찾아나거든요. 구봉튜브 올라오면 맨날 관심 없으면 차단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약간 문화사업 부분이나 아이돌 산업 부분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잡고 약간 양궁처럼 여기서 개발했던 여기서 코치했던 여기 선수 출신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올림픽 양궁 대표팀 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이 회사에 한국의 코리아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다른 타지 가서 이제 뭐 자리를 하면서 기획을 한다던가 이런 것쯤은 이제는 아마 좀 나라 특권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대표 문화 그렇죠. 독일에서 아우디 벤츠급의 이제 메인 그런 회사의 기획자는 브랜드. 아니었지만 독일에서 차 브랜드 관련해서 뭐 했다 하면은 다른 데 가서 솔직히 해서 높은 연봉을 받잖아요. 보통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요? 이제? 그리고 갓세븐 내가 얼굴을 잘 몰라서 네. 혹시 갓세븐도 이렇게 다 잘생기시고 그래? 아니 아이돌이 다 기본적으로 잘생겼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주얼적으로는 이제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골고루 다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SM. 그리고 YG는 약간 개성 진짜 미남인 멤버가 한 명은 들어가 있고 YG는 아니면 JYP도 약간 나는 좀 그런 쪽으로 봤어요. JYP는 약간 야성미, 남성미가 돋보이는 그룹. 솔직히 이렇게 나는 갓세븐 내가 잘 모르니까 노래는 아는데 약간 여리여리하면서 이렇게 다 미소년 스타일에 다 잘생겼거든요. 보이지? 그러니까 미남형이라는 거야. 그래요. 8명이 다. 그러니까 되게 이거 화장을 안 해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잘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에 JYP 쪽에서 만든 아이들도 확실히 비주얼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느낌. 아이돌이 비주얼이 좀 뛰어나긴 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내가 봤던 것 뭐 예를 들어서 미스 A도 마찬가지고 2AM도 마찬가지고 2PM도 마찬가지고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아이돌들이라는 생각 안 해요. 미스 A는 그냥 수지가 엄청 이쁜 거였고 2AM도 마찬가지고 조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생긴 건 아니거든. 귀염상이고 이거 약간 모성애 이런 쪽의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미남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JYP도 확실히 색깔 자체가 시대가 지날수록 변해는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왜냐면 YG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트레저라든지 아이콘 봤을 때는 그 기조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JYP는 이번에 이 그룹을 통해서 내가 갓세븐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룹을 통해서 비주얼적으로 그래서 정석적인 아이돌을 비주얼적으로 이제 다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트레이키즈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6월 충무공 들어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